병원에 다녀온 며칠 후 규희 씨가 일보러 나간 사이 순춘 할머니가 다시 들에 나왔다. 어디 있을까? 없을랑가 봬. 무릎 통증에 효험이 있다는 우수를 캔다. 대충대충이 없는 순춘 할머니. 병을 고치려다 악화되는 건 아닌지. 깊이 판 덕에 좋은 뿌리는 얻었다. 아들도 먹고 나도 먹고 나서서 또 돈도 벌고 하려고. 자루를 하나 가득 채우고서야 돌아오는 순춘 할머니. 어머니의 강인함이란 이런 것일까. 그 가지고 갖고 된 거 안 돼. 그 갖고 뭐 약단지나 한 조끼 다리려고 몰라도 몬다리 벌리도 못해. 이리 조끼 캐야 앉아 조끼 쌈지. 그렇게 해야 되다네. 저 아무리 캔다고 돌아다니기봐야 헛헛콩 살아. 그래도 내가 나서야 어찌 좀 캐오지. 일을 벌이면 끝을 봐야 하는 순춘 할머니. 돌아온 그 길로 우수를 펼쳐놓고 다듬는다. 그런데 뭐 하셔? 응? 우수를 좋게 펴갖고 그 하지 말라니까. 무릎 아프고 한다고 내가 캔다고 하니까 왜 또 이렇게. 이 양 봐라 이거. 네, 내가 하고 줘서 한 뒤 뭐 그냥. 이거 내가 캐와서 니 캐기도 힘들더만. 아이고 이거 캔데는 막 안 오르갖고 흐불흐불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엄마 그만 놔둬. 엄마 나 하고 싶다 그는 이제. 그 말 그냥 몇 번을 한가 그런 얘기를. 그러니까 나도 다리도 아프고 그런 너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. 아니 내가 캔다고 그랬잖아. 캐도 내가 언제 그걸 잃은 것까지 다 하겠냐. 다른 거 할 것도 쎘는데. 그냥 놔두면 내가 한다고 그냥 캐 온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. 엄마 인가 해놔 또 엄마. 나 하고 준 대로 하고 그러네 또. 그 아프다는 소리를 말든지. 안 할게. 너도 여지가 안 한 거는. 어지간 게 아니라 좀. 관심 많아. 진짜 내 한 번. 관심 많아. 아유 내 말을 진짜 말든지 해야지 진짜. 아유 진짜. 나 하고 줘서 하는데 뭐. 겨우 다스린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규희 씨. 어떻게 이제 또 이제 마음이 풀리지 뭐겠지. 그래도 난 요거는 캘 거야.